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오가겠죠. 잠은 잘 주무셨나요? 예. 제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울먹거리신 삼청동 선물가게 아주머니 가장 기억에 남아요. 그 울음이 무엇이었을까? 제가 네거티브를 당하긴 했지만 제가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해요. 네, 그것은 유권자의 분별을 믿기 때문입니다. 이 선거 문화가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시는 엄중한 투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저희들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. 이것은 명백한 부정 선거입니다. 제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